국민의힘 경남도지사 공천신청자인 박완수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성명서에 이름과 소속단체의 명의가 도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창원 모 뉴스통신사에서 게재한 기사에 따르면 박완수 의원을 경남도지사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라는 성명서에 179명이 뜻을 모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성명서에 20여 명의 이름이 무단 등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해당 기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박완수 국회의원 선거 캠프는 지난 17일 현역 의원 배제 촉구 성명서 발표에 당사자 동의 없이 명단에 올랐다는 사람들이 입장 표명 성명서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현역 의원 배제 촉구 성명서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고 도민들의 올바른 판단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조작된 여론 형성에 동원됐다는 사실 자체가 참담할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경남도지사 선거를 비롯해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정책으로 도민의 선택을 받는 축제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